이제 감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우선 개해월로 진입이 되고 제법 시간이 지난 주간인데요. 감옥 입장에서는 무토에서 또 감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개해월의 이 천간에는 정인이, 지지로는 편인이 영향을 주게 되고 감목 스스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경쟁에서 이 학문으로 인한 결과가 유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서부터 내가 성적 순위로 올라와야 한다거나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고 좀 결과만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간섭과 방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무토에서 지장 간의 영향이 감목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좀 초조해질 수가 있겠죠. 이번 주간에 좀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안목이 안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가니까 초조해지고 또 경쟁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방향이에요. 전체 월에서는 이 식재관의 식재가 화토에 해당이 되는 이 식재들이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역시 떨어지고 감기나 몸살에 자주 또 걸릴 수가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답답한 정체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이야기들이 무토에서 감목으로 가는 이 상황이 내가 누군가와 잘 어울리기보다는 외형과 다르게 소가리를 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좀 떨어져서 지내는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공부하시는 기간으로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판을 뒤집는다거나 성적이 지금 잘안 나오는데 뭐 1등을 갑자기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과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애정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는 좀 소외될 수가 있는 흐름이고 감목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해서 날짜별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날짜별로 볼게요.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직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관으로는 편인, 지지로는 정인이, 지비운성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번 기간 동안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하신다거나 문서를 얻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실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건강이에요.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는 화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질병, 건강, 활동성의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컨디션 관리만 잘 하신다면 괜찮은 이 목표를 성취를 할수 있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제 무토가 을지에 이르고 안목 겁재가 방생지 환경에 이르고 임수 정인이 을록지 환경에 이르러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통한 시험을 통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통한 직업을 추구하는 방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록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이 재관의 토금관은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우선 이번 기간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성장을 하시고 갑목이 이제 16일 정도부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1월 16일부터 갑목이 지장간으로 움직여요. 재성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겠죠. 활동성이 다소 위축이 많이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동운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직장 이동을 하거나 기존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어떤 이동운이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한 자리에 내가 머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디테일한 운을 이제 보시기 위한 전 단계로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곧 날짜별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직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16일 근처까지는 무토에게
식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식신이 절제 환경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큰 힘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갑목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갑목은 또 이 지장간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일을 계획을 잡을 상황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버렸던 일 중에서 하나를 정리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묘미 목의 운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명예가 상승하게 되고 또 12운성으로는 계월 자체가 천간에는 정관, 지지로는 편관, 12운성으로는 병화 스스로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새로운 명예를 찾아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동산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일부 큰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큰 계약을 맺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큰 목표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일 중 하나를 정리하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중의 흐름 자체가 목이 성장하려고 꿈틀대는 상황인데 보람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여유가 넘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땅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는 현재 이 비겁과 마찬가지로 주춤하는 상황인데 이 재관의 상황을 보자면 관인은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은 이번 주간 자체도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나눠준다거나 상담가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가 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직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바뀌고 현재 무토 지장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가 11월 16일 목요일쯤부터 해서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놓이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해월로 진입이 된다는 의미가 수로에서 해월로 건너오는 상황은 변화가 항상 많아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의 환경으로 건너왔다는 의미도 됩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큰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여기 술에서 해월로 건너가는 시기가 가장 큰 변화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목의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 인성 운동이 되는 셈이죠. 이 인성운동이 커지는 상황은 정화의 이 활동을 좀 더 위축을 시키는 흐름이 있습니다.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건강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 조화력은 커져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수 관성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식상 토의 에너지는 위축이 되죠. 그것은 건강 불안뿐만이 아니라 컨디션의 난조도 예상이 되고 어떤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사주 원국에 뱀사자나 면 사오미의 오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글자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관에 해당하는 무토가 절지 환경에 있고 정인에 해당하는 갑목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정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벌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이제 정화를 봤을 때는 주변의 변화가 커진다, 많아진다, 빈도가 높다. 형태상으로는 개해월에 어떤 변화들을 아마 겪으실 것 같냐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정작 자신은 그냥 정적인 가만히 있는 운인데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이 많고 주변에서의 상황은 내가 취업이 꼭 될 것처럼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결과가 계속 정적인 상태로 생길 수가 있어요. 변화는 많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도 어떻게든 의식주에 해당하는 돈은 굴러가요. 근데 수월에서 이제 해월로 건너온 상황에서는 정화가 개해월에 태지 환경에 놓인다.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지글 확인해 주세요.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해서 약간의 의견을 첨부해 볼 예정인데요. 개해월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16일 전까지는 무토 지장간의 영향을 받다가 간목 편관에게 이제 지장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조화가 괜찮아지는 흐름이 있고 문제 해결이 계속 연달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편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편해지겠지만 생활 자체는 내가 다양하게 활동을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외국이나 해외와 연계된 일들이 계속 일감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비견에 해당하는 무토가 절지 환경에 놓이고 편관 무기 간목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일복이 참 많아지죠. 현재 이 임수도 걸럭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일복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정병화는 정화병화는 태지와 절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수목의 관인 소통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가 적은 다소 번아웃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시스템은 편해지는데 내가 목을 키우기 위한 행위로만 그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일감들은 많아지지만 정작 내 손에 거머쥐는 부분들은 아쉬운 달이 되겠습니다. 내 손에 거머쥐는 보상이 아쉽다. 같은 말인데요. 또 날짜별로도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운 자체가 이제 일이 바빠지면서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금의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주간 특히 간목 영양권으로 들어가는 16일부터는 건강 컨디션이 많이 저하가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날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지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넘어와서 16일부터는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천간으로는 편재가, 지지로는 정재입니다. 천간 정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토와 짝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개해월은 개묘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운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목의 대관이 쓸만한 기간이기도 해서 금전적으로는 안정된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출입이 빈번한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순간에 개해월의 개수가 개묘년의 개해이기 때문에 개개가 계속 연달아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그럴싸한데 말 그대로 모양만입니다. 혹은 입출금이 빈번해지겠다. 그렇다 보니까 활동에서는 무리가 있지만 외부 활동에서는 금전적으로도 모양 쪽이 모양 쪽으로 괜찮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빚을 모두 어렵게 어렵게 탕감을 했는데 생활비가 상당히 빈곤해지더라. 당장 쓸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불안하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적으로는 모양만 그럴싸한 거지.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관을 쓸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에 많은 타협을 하게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성 자체가 손님이에요. 그래서 그럴싸하다는 거죠. 입출임이 빈번하니까 돈이 그나마 자산은 돌아요. 카드를 쓰게 되고 카드로 맞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나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겠다. 어쨌든 겁재에 해당하는 이 무토는 절지죠. 간섭은 덜하죠. 그 다음에 간목, 정관에 해당하는 이 고객으로도 볼 수 있는 간목은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바빠진다. 장생지니까. 다음 정재에 해당하는 이 임수는 천간의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제대로 짝은 짓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재는 정재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안정화를 꾀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정운도 나쁘지 않아요. 애정운도 그럴싸해요. 그러나 기존 배우자와의 이 속사정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은 있겠다. 네,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또 날짜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직을 확인해 주세요. 자,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녹화했었던 메모인데요. 여기서 살짝 제가 다른 내용을 그냥 첨부만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같아요. 같은 달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해월이잖아요. 이 해수라고 하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금은 전체적인 힘이 떨어져요. 그럼 한 달이 될 수 있겠죠? 현관에는 상관,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개해월이에요. 개수에 의해서 철분이 찢겨가는 게 아니라 녹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식상이 우선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의식주의 확장, 어떤 문서운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풍요로워지는 흐름입니다. 편인은 무토로 절지가 그리고 갑목 편재가 장생지 이건 이제 사업성으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식신 임수가 걸록지에 놓인다는 것은 여전히 금전이나 어떤 활동에서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재가 사지라는 것은 현금의 지출이 높다라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황이 답답해질 수가 있고 원국에 사주 원국에 돼지해가 이미 있는 분들은 해해라는 글자가 이 개월로 만나지니까 그 자체로도 자영이 돼서 대인관계에선 좀 답답한 면이 생길 수는 있어요. 사무실이나 어떤 현물을 물건을 이제 살 때 그것을 기존 물건으로 갈아치우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똑같이 해드렸었고요. 어쨌든 재관 자체를 보자면 사업성에 대한 편재만 장생지이지 고정적인 활동 자체는 에너지가 힘이 떨어지는 사지 환경에 놓인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관성과 인성도 화토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확 어떤 바뀌는 부귀의 판이 바뀌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점차 한 단계씩 경금이 이제 해자 축으로 가면서 힘은 떨어지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 점차적인 발전이 된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달 흐름이고요.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이제 날짜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직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신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금은 개해월을 맞이해서 16일부터 갑목 정재에게 영향을 잠시 받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개해월은 천간에 식신이, 지지로는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12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진입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달라지는 점은 무토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건 똑같고요. 갑목, 정재는 장생지에 그래서 연애운이 활짝 열리죠. 임수 상관 같은 경우에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건강도 회복이 되고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결과물의 수치가 상당히 유리해지고 상승인자로 이제 놓이게 된다는 이점이 있죠.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낼 인연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일도 기존의 일이 중단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기존 일이나 계약이 중단은 되겠지만 바뀌게 되는 게 좋은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할 만한 직장으로 변경이 된다거나 일적인 변화도 장기적으로 본인이 할 만한 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은 신금의 입장에서 이번 주간은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예측이 생깁니다. 이제 날짜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묘미 운동을 어쨌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묘미는 재성운동을 예측을 하게 되죠. 이 재성운동은 의식주와 연관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자산과 활동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과 인연. 그리고 활동인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직을 확인해 주세요. 자,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쭉 적어봤던 메모들인데요. 그대로 그냥 두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건, 사고가 많다라고 제가 지금 적어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는 비견이죠. 비견이 걸록지 환경에 계열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개수라고 하는 법재는 재왕지예요. 엄청 왕성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많이 벌어도 뜯어가요. 뜯어가고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개인관계에서는 이득되는 일들이 적고 오토평관절지, 한목식신장생, 임수비경걸록지 이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이죠. 재성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개해월의 해묘미 목의 식상운동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고 일을 활동을 많이 벌이게 되면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안에만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외부로 내가 나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도 계속 부족한 것 같지? 지난주보다 더 부족한 것 같고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부족한 것 같고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거머쥐는 건 얼마 안 된다. 왜냐면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안 하던 일들을 벌이게 될 수가 있고 이 재관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 자체는 큰 일들을 만지고 내가 큰 계약건들도 많이 따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주변과의 어떤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등 돌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메인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일도 내가 버리게 돼서 거기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진이 더 많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임수분들은 좀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남들에게 많이 손을 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간섭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고단하다. 그래도 먹거리라던가 음식 쪽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되는 흐름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목욕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고단해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실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이번 주의 흐름입니다. 이제 날짜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지글 확인해 주세요.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짧은 기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약 11월 16일부터가 개수가 갑목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 정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개수는 을의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기간으로 나눠서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게 바로 15일까지 기간이고 16일부터의 기간에서는 안목 상관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성장에 다소 간섭과 정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단단하고 강해지는 시기 유지가 되죠. 일단 개해월이잖아요. 이 해월이라는 환경은 해묘미 식상 목의 운동을 하죠. 그런데 환경 자체가 개수를 위해 띄우고 해수를 깔고 있다는 거니까 큰 판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거죠. 부담은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임수 겁재가 왕성하죠. 걸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 부담이 많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기존의 일보다는 새로운 일, 또 창작을 해야 되는 일, 창조를 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긍정적인 이동을 하시기에도 유리해집니다. 이동, 이직 유리해집니다. 차츰차츰 나아지는 단계별 상황에서는 이 11월 16일부터가 금전운도 차체로 차차차차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큰 틀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상황 갑자월, 을축월, 이렇게 해자축으로 해자축 즉 11월, 12월, 그 다음 1월 이 상황에서는 규모도 부담스럽지만 현금의 흐름 자체가 자유롭지는 않다. 그래도 건강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뭔가 버리고 싶어하는 일 자체도 내가 양보를 하는 상황에 속에 있어도 기존의 일보다는 안 해봤던 일, 기회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날짜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